저번 군함도 때도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불가피하게 노이즈를 함께 여러분, 청취하셔야 될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지금 노트북을 바꿔서 사운드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사운드 설정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는데, 그것마저 지금 꼬이고 말았네요. 역시 인생 실전입니다. 뭐든지 실전이에요. 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봐도 될까요? 오실 만한 분들은 다 오신 것 같고, 소심고양이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닉네임을 보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다음 데이비 백건님, NY닉스님, 순규로빠님, 그리고 로그인 안 하신 이제 두 분이라고 뜨는데 그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방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 강신의 영화제 오디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 시작하자마자 수지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 군함도 편에서는 원고를 읽느라고 채팅창 보는 게 많이 늦었는데 오늘 오디오 생방송에서는 채팅창을 아예 딱 정중앙에 띄워놓고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청취하시다가 조금 이상한 점 있다거나, 뭐, 여러분들 의견을 밝히고 싶다. 왜 작품상에서 이런 영화를 선정되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셔도 되고, 채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끼리 뭐 인사도 나누시고, 의견도 주고받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자 영화 결산 2017년 모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죠. 과연 20명을 넘겼을까? 저희가 매년 3명씩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7명, 재작년에는 14명이었죠. 그래서 올해 과연 20명이 될 것인가? 20명이 될 순서인데. 얼마 전까지도 20명이 안 됐었는데, 네, 다행히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20명은 넘겼네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좀 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22명 참여해 주셨고요. 유튜브 쪽에서도 참여해 주셔서 다양한 그런 경로로 참여해 주셔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덕분이죠, 뭐. 정말 노심초사했는데,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유튜브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 방송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서버도 옮기고 그러면서 청취자분들께 제가 공지를 제대로 안 드려가지고 청취하시는 그 통로가 끊긴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저희가 지금 팟빵으로는 송출 안 하고 있습니다. 쥐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등등에서만 여러분들 청취하실 수 있죠. 여하튼 감사합니다. 결론은 그거네요. 감사합니다. 뭐 여기서 방송 마쳐도 저는 참 기분이 뿌듯할 것 같은데, 오늘 진행은 제가 녹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OST도 중간중간마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에 나온 무슨 곡이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틀겠습니다.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거 맞추는 뭐 그런 재미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오디오 생방송에서만 그렇게 틀고요. 편집본에서는 구성을 달리해서 그 음악 부분을 빼고 거기다가 다른 구성을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생방송과 편집본이 좀 구성이 다르죠. 내용이. 그렇게 될것 같고요. 아, 상품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이 네, 상품 없습니다. 상품 뭘 드리면 좋을까요? 원하시는 거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이 많으시네요. 이거 뭡니까? 여자친구, 노트북, 이런 거 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진행을 해 볼까요? 계속해서.
오늘 2시간 예정을 했었는데, 음악이 한 30분 좀 넘어갈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촉박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가 사운드 맞추느냐고 15분을 그냥 날려버리는 바람에, 그 전에 좀 미리 했어야 했는데, 이거 오디오 생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지금 준비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방송 끝에 가면 제가 힘이 없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그 전에 음악 하나 짧게 듣겠습니다. 1분짜리. 네, 음악은 끝났습니다. 이거 무슨 음악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너무 짧아서 여러분. 그리고 이 영화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영화라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문라이트였습니다. 리틀이라는 그 별명이었잖아요. 그 리틀의 테마. 어렸을 때 테마 곡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계속 할 거고요. 자, 곧장 작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취하시다가 노이즈가 좀 심하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작품상에 이런 걸 꼽았느냐,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들,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반응을 하겠습니다. 작품상을 여러분들 걸 먼저 한게 낫겠죠? 작품상이 필수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22명 중에서 2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후보로는 라라랜드, 그리고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그다음에 컨택트, 덩케르크, 블레이드 러너 2040, 이거를 2049라고 읽어야 될까요? 청취자분들의 작품상 후보로는 이렇게 다섯 작품이 나왔는데, 압도적으로 한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영화들을 좀 보면은,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았던 건 애니메이션이 너의 이름은 이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영화를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지 간에 애니메이션이 조금 안 좋은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런 편견 없이 작품상 후보로 올려주셨다. 그래서 매우 반가웠고 또 고마운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순길오빠님이 너의 이름은이 그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 보고 나서도 저도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일본에서는 엄청난 흥행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흥행할 줄 몰랐고 저희 방송에서도 녹음한 적이 있었죠. 저희가 세월호 그 추모하는 의미로 너의 이름은을 녹음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후보 같은 경우 라라랜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라라랜드를 다시 봤거든요. 이걸 준비하면서.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녹음을 하려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좀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 라라랜드를 보니까 굉장히 세밀한 그런 심리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든 영화적 요소를 총동원해서 뭐 조명, 뭐 소품, 뭐 화면, 카메라 움직임, 그다음에 배우들의 그런 연기도 물론이고 그래서 어떤 심리 묘사 위주로 이 영화를 감상해도 굉장히 뛰어난 영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갈리죠. 영화 속에서 뮤지컬 나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갑자기 그냥 흐름이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컨택트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봤는데요. 후반에 좀 감정적으로 크게 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영화를 감독한, 연출한, 드니 빌레브 감독 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원작의 소설이지 않나요? 그래서, 꼽아주신 것 같고, 덩케르크 같은 거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매우 긴장감 있게, 뭐, 진짜 치고받고, 막, 피 터지고, 막, 이러한 것 없이도 매우 긴장감 있는 그런 철수 영화죠.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오디오 방송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게 남한산성도 그게 패배한 역사이잖아요. 그리고 덩케르크도 어떻게 보면은 패배한 그런 역사이고 실제로 영화 속에서 보면은 우리 영국 국민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를 굉장히 싫어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차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실패한 역사 혹은 이제 전쟁에서 전투에서 진 그런 역사를 영어로 담는다는 것도 굉장히 좀 모험이지 않나. 그리고 도전이고 또 훌륭하게 결과물을 내놓은 것. 그것도 눈여겨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누구를 꼽았을까? 작품상으로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서는 좀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좀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두 자리 숫자를 얻었으니까 뭐 설문조사에서 두 자리 숫자면 득표면 굉장히 크죠. 2등하고는 두표 차이가 났고요. 2등을 말씀드릴게요. 2등은 덩케르크입니다. 2등이 덩케르크. 9표. 저는 솔직히 좀 놀랐는데, 덩케르크가 밀렸다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덩케르크가 9표로 2등이고, 1등은 11표인데요. 그럼 뭘까요?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이 받았을까요? 그러면 정말 기적일 텐데. 네. 라라랜드가 받았습니다. 어휴, 순규 오빠님, 에너닉스님 맞추셨네요. 네, 수지님도 맞추셨고. 네, 이거 한 문제 맞췄다고 노트북 드리진 않습니다. 자, 라라랜드가 11표를 득표했고요. 이 라라랜드가, 연초에 했던가요? 작년에 했던가요? 이 지금 설문조사 할그 시점에서 오래전 그런 영화인데, 그럼에도 11분이나 되시는 분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데이비 백곰님은 라라랜드 지겨웠다고 그렇게 써주셨고,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제가 방송 패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아주 뭐큰 감흥을 얻거나 뭐 눈물 흘리거나 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두 번째 보니까 굉장히 세밀한 그런 신경을 썼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작품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실지 몰랐어요. 거의 1년 전 영화인데. 와, 작년 12월 중순에 개봉했나요? 야, 보통은 요 근래에 개봉한 영화들에 좀 점수를 많이 주시는 편인데, 물론 저희 그 설문조사하는 게 이제 중복 투표를 하긴 하지만, 네, 하여튼, 라라랜드 11표였고요. 반면에 저는 뭐 어떤 영화들을 꼽았을까요? 저의 작품상 선정 기준은 영화적인 완성도가 있어야 되고, 또 영화 그 사회를 담고 있어야 된다. 어떤 시사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영화를 보면서 울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 전 그게 이세 가지가 기준입니다. 항상. 영화제 때. 울지 않으면 안 된다. 후보들로는 저도 다섯 편 꼽았습니다. 남한산성, 라라랜드, 로건, 그리고 나 다니엘 블레이크, 덩케르크 이렇게 후보를 꼽았고요. 제가 요 근래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VOD로 보고서 저 영화 페이지 쪽에도 남겼었는데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칸에서 상을 받았었잖아요. 영화를 전부 다 보고 나서는 스스로 세련됐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영화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이 영화를 만약 깔수 있으면 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정세에 비추어서 그런 생각도 들고 로건 같은 경우는 저는 로건은 보면서 울었으니까요. 그 마지막에 왜 울음이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데이비 백곰님이 영화 보면서 울기 힘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런 기준의 한 가지로 감동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거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후보에 넣었고요. 덩케르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장감 있게 봤기 때문에 작품상 후보로 넣었습니다.
여하튼 저희 후보는 남한산성, 라라랜드, 로건, 나다니엘, 블레이크, 덩케르크인데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저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요. 그 콩쿠르 같은 데 보면요. 뭐 피아노 콩쿠르나 뭐 바이올린 콩쿠르 이런 데 보면은 1등이 없는 2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등 없는 2등. 시합에서 1등 할 만한 애는 없는데, 그래도 2등 할 만한 애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2등은 있는데, 1등 수상자는 없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영화제에서도 그걸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절대 점수를 넘지 않으면 수상자가 없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작품상의 선정이 없습니다. 수상자가 없어요. 제가 종종 이런 뻘짓을 좀 하는데, 제가 후보로 말씀드린 그 영화들이 다 좋았는데, 이 제가 꼽은 완성도와 시사성과 감동, 요세 가지 기준에서 꼭한 가지씩 이게 좀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품상으로 꼽지 않겠습니다. 없음으로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라라랜드를 11표로 꼽아주셨습니다. 아, 2등은요. 2등 같은 경우는 저는 로건과 남한산성 꼽겠습니다. 2등으로는. 네, 데이비 백곰님이 절대 평가 좋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소심고양이님, 덩케르크 극장에서 IMAX로 보셔야 된다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극장에서 못 봤는데 그래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VOD가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혹시 못 보셨으면 뭐 VOD로 보셔도 될것 같고, 2등은 로건이고 남한산성인데 그래도 네 역사에 남는 것은 없음으로 남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품상으로 꼽아주셨던 라라랜드 그리고 저는 없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ST 또 하나 듣겠습니다. 네, 에너닉스님이 맞추셨네요. 이 곡을 들으면서 두 남녀가 서로를 기억하게 되죠. 사실 그전에도 도로에서만 만났었는데 그때는 서로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냥 관객에게 보여주는 두 주인공을 보여주는 의도였지 않나. 근데 이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두 남녀가 만나게 되고 좋은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지금 너무 시간이 오버돼서 지금 46분이에요 벌써. 이거 어떡하지? 자, 감독상은 제가 후반으로 넘기고요. 남우주연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주연상은 필수가 아닌데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22명 중에서 22분이 모두 투표를 해주셔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남우주연상 중에. 전부 다 지금 언급을 해야 됩니다. 에노야닉스님이 그것이 알고 싶다 못 보나요? 라고 써주셨는데 동시에 안 될까요? 자, 남우주연상 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언 고슬링. 라라랜드에, 그리고 데이브 존스,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그다음에 휴잭맨, 뭐, 로건이죠? 그다음에 이재훈 씨, 박열애, 송강호 씨, 택시 운전사, 설경구 씨, 살인자의 기억법, 설경구 씨가 요 근래에 한국 영화제에서는 많이 수상을 하셨죠? 그리고 이병헌 씨, 남한산성에, 이렇게 일곱 분이 후보로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꼽지 않고 그냥 적당수에서 자를까 싶었는데 그러면 또 너무 좀 그래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이언 고슬링이 후보로 된게좀 의외였습니다. 솔직히. 네, 좀 의외였어요. 어떤 후보가 수상을 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쉽게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근소한 차로 수상의 향방이 갈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냥 빨리 말씀드릴까요? 2등부터 가죠. 2등 설경구 씨입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여러 한국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하신 만큼 우리 청취자분들도 2등으로 설경구 씨 5표 주셨고요. 1등이 6표인데요. 1등이 송강호 씨입니다. 택시운전사의 6표 득표하셨네요. 송강호 씨 축하드리고요. 우리 뭐 송강호 씨에게 기대한 만큼 그런 감동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연기, 그런 모습,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닌가. 택시운전사에서 택시운전사의 그 영화적 그 평가에 대해서는 뭐 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송강호 씨의 연기에 대해서는, 이 영화 속에서 연기에 대해서는 크게 딴지 걸으신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한산성의 이병헌 씨가 나온 것도 좀 의외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김윤석 씨보다는 이병헌 씨가 좀 감성적인, 영화 속에서 감성적인 연기를 더 잘 보여주신 것 같고, 워낙 또 그런 연기를 또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이병헌 씨도 후보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라이언 고슬링이 라라랜드로 4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2표를 받았어요.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모든 장면에서 탁월하다. 블레이드 러너 속 라이언 고슬링이. 네, 그래서 영화를 떠나서 배우로만 보자면 송강호 씨 6표와 동률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라라랜드 4표, 블레이드 러너 2표 이렇게 돼서. 하지만 영화로 국한해야 되니까 송강호 씨 택시운전사, 네, 남우주연상 수상하셨습니다. 네, 모두 다 수긍하는 분위기인가요? 에나닉스님은 이분은 뭐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렇죠? 자, 남우주연상 저는 그럼 누굴 꼽았을까? 저는 연기력도 좋아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된다. 저를 울려야 됩니다. 무조건 저를 울려야 돼요. 저희 방송의 특징이 있잖아요. 아니, 혹은 저의 특징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정서공감이라는 그런 시리즈도 하고 있지만, 영화가 관객에게 어떤 것을 항상 전달해야 되고, 그것이 뭐 메시지든지 뭐 감동이든지 정서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인 깨달음이든지 간에, 아니면 위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뭔가를 전달했을 때 가장 큰 어떤 관객의 반응은 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 정말 잘 울지 않거든요. 물론 눈물이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후보는 3명이고요. 택시운전사의 송강호, 로건의 휴잭맨, 나다니엘 블레이크의 데이브 존스입니다. 나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영화가 의외로 보면 영화 속에 약간 정서적으로 건드는 그런 지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스포일러라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때의 이 분의 연기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택시운전사의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로건의 휴쟁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분이 마지막이고 연기도 좋았고,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장르 영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웅물이잖아요. 그런 영화에 출연한 혹은 그런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나 배우도 그 합당한 결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상처를 받아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떠나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자, 저는 남우주연상 기준은 연기력과 감동인데, 네, 에나닉스님이 맞추셨네요. 로건의 휴잭맨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로건을 보면서 울었는데, 울었던 지점이 어디냐면, 그 휴잭맨이 딸은 아니지만 뭐 생물학적으로 딸이잖아요. 그 딸을 마주 보면서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아,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그런 비슷한 대사를 하잖아요. 아, 근데 그때 그 연기와 그 감정이 정말 제 가슴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컥 해가지고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딸이 그 십자가를 옆으로 뉘어주면서 X자로 해주면서 영화 끝나잖아요.
그때까지도 눈물이 막 제가 이 영화를 두번 봤는데 두 번째에 더 심하게 이렇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로건 많이 슬픈가요? 감정이입이 확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데이비 백고님이 써주셨네요.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제가 정서공감 시리즈로 이 영화를 다루기도 했는데 좀 약간 좀 감정이입이 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울본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느낌이 어떤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울본인에 대해서 잘 안다거나 아니면 뭐 좋아했다거나 그러면 로건도 감정이입을 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엑스맨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뭐 히어로물을 별로 이렇게 좀 그거 하신 분들이 보면은 저 아저씨가 왜 저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히어로물을 그렇게 재밌게 보지 않는 편인데 엑스맨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뭐 솔직히 애정은 없습니다만 근데 그 울버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건에서도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데이비 백건님이 그럼 전편 보고 봐야 하나요? 네, 순길오빠님 답 써주셨네요. 울버린의 특성만 알고 봐도 되긴 한다. 애니아닉스님은 전편을 보시면 로건 보시기 싫으실 듯. 저도 동감합니다. 특성만 알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검색하셔가지고 위키 백과 같은 데 보면은 그 설정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요소로 쓰이는 게 지금 영화제를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로건을 계속 소개하고 있네요. 그 로건이 계속 고통은 느끼지만 그 생체 조직이 재생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한 설정이 영화 속에서 로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쓰이게 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지금 한 시간이. 네. 자, 저는 남우주연상 슈잭맨 저를 울렸습니다. 이 아저씨. 제가 예전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꼽으면서도 그때도 아마 남우주연상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작품상과 함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은 택시운전사의 송강호 씨. 제가 왜 송강호 씨를 꼽지 않았냐면 그 영화에 대한 거는 별개로 하고 저도 송강호 씨그 연기 그 국수였던가요? 그거를 먹으면서 울잖아요. 저 그때 좀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왠지 이건 송강호 연기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좀 그런 약간의 틈이 좀 생겨서 송강호 씨를 패스했습니다. 하여튼 청취자분들은 송강호 꼽아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실수해가지고요. 여우주연상까지 하고서는 이 노래를 틀어야 되는데, 지금 급히 곡 하나를 다시 선정했네요. 아이고, 실수를 했네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한 4시간 녹음할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우주연상으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22분 중에서 22분이 선택해 주셨고, 사실 좀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블 스코어가 나왔는데, 후보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는, 라라랜드의 엠마 스톤, 그다음에 히든 피겨스의 타라지 피 헨슨, 그다음에 아이 캔 스피크의 나문희 씨, 이렇게 세 분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 캔 스피크란 영화에 대해서 제 예상보다는 더 많은 평론가들과 시네필, 영화 애호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또이 영화 속에서 나문희 배우가 좋은 연기를 펼쳐주셨죠. 옛날에도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나문희 배우님은 정말 연기 너무 잘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를 통해서 이분을 좋아했었고, 영화로 뵙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히든 피겨스의 타라지 피 헨슨, 이 영화가 여성 인권에 대한 영화이고, 캐릭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뭐 라라랜드의 엠마 스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전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자, 2등을 또 말씀드려 볼게요. 2등은 아이 캔 스피크의 나문희 배우입니다. 5표 받으셨고요. 1등은 아무래도 다들 예상하실 것 같은데 네,
라라랜드의 엠마 스톤입니다. 8표 받았습니다. 두 자리 숫자는 안 됐지만 그래도 네, 거의 뭐 더블 스코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엠마 스톤이 받았고요. 이제 저희의 선정으로 넘어가 보죠. 저는 여러분들 후보에서는 없는 그런 배우들을 꼽았는데요. 후보로 홍상수 감독의 그 후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김민희 씨를 후보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일본 영화에 미야자키 아오이, 그리고 제키라는 올 초였던가 그때 그 케네디 영부인 그 캐릭터를 연기한 나탈리 포트만, 이렇게 세 배우를 후보로 꼽았습니다. 전 김민희 배우가 지금 최절정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기가. 저는 빨리 우리 한국 영화가 이 배우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 홍상수 감독 영화에 갇혀있는 꼴을 제가 못 보겠네요.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 어떻게 좀 용기 있는 그런 감독이 없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 모비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영화. 거기서 김민희 씨가 기자로 나왔던가? 그런데 그때 보고서 좀 놀랬죠. 내가 알던 김민희가 아니네? 이렇게 좀 놀랬다가 화차에서 이제 좋은 연기를 또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이 영화 그 후를 보면서 어우, 그때와는 또 다른 한 차원 더 올라간 그런 연기를 보여주셔서 이제는 굉장히 단단한 연기도 순간적인 그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빨리 한국 영화가 좀 이 배우를 좀 썼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김민희 씨 지금 그 영화 또 찍고 있어요. 홍상수 감독하고. 네, 박찬욱, 봉준호 감독 정도 돼야지 김민희 씨를 쓸 수 있겠군요. 아, 그러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전 그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영화 자체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때도 연기 좋았죠. 김민희 씨. 그리고 분노라는 영화에서 미야자키 아오이가 약간 좀 그 넋이나간 그런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초반에 좀 그 아버지가 딸을 찾아갔는데, 그 딸이 있던 장소가 좀 굉장히 좀, 네, 좀 그랬던 장소였죠. 그런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뭔가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그것을 표출하는 그런 캐릭터였고 그것을 굉장히 잘 연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노에는 참 좋은 연기자들이 많이 나오시죠.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분들 다 연기 잘하셨고 그 중에서도 좀 미야자키 아오이 여우주연상 후보로 꼽았고 제키 같은 경우는 나탈리 포트만의 뭐 연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하려고 했던 것을 굽히지 않고 쟁취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굳게 서 있는 그런 캐릭터 연기를 보여주셨죠. 제가 지금 이렇게 썰을 많이 풀었는데 저는 여우주연상 수상자로 꼽지 않았습니다. 또 없음으로 했습니다. 네, 저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연기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이 세 분 연기를 보면서 울진 않았어요. 눈물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뭐, 영화나 캐릭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싶네요. 좀 이상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없음. 여우주연상 전 수상자가 없습니다. 썰은 많이 풀었지만 그리고 청취자분들은 라라랜드의 엠마스톤 현재까지는 3관왕인가요? 3관왕이네.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렇게 독식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음악 듣겠습니다. 네, 이 노래도 뭐 워낙 유명한 노래죠. 다음은 조연상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연상 두 개를 하고 음악을 다시 듣도록 하죠. 나무 조연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거부터 한번 읽어보죠. 22분 중에서 18분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후보로는
범죄도시 진선규 씨, 택시운전사의 유준열 씨, 공조의 고 김주혁 씨입니다. 공조 같은 경우는 코미디 영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좀 무게를 잡아주는 악당 역할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추모의 의미로 그분에게 상을 헌사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청취자분들의 이 선택이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영화 속에서 연기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영화를 봤을 때 김주혁 씨 연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코미디 영화라서 이렇게 붕붕 떠있는 느낌이 있는데 김주혁 씨 연기 덕분에 그 붕붕 떠있는 느낌이 사라지고 그리고 현실에 있는 그런 두 다리를 땅에 붙였다고 할까?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연기를 보여주셨죠. 일단 택시운전사에서 유준열 씨는 그 환하게 웃던 웃음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도 나중에 써주신 게 있고 범죄도시의 진선규 씨 같은 경우는 그 장첸의 오른팔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상도 타시고 그러셨죠. 네, 순길 오빠님은 공조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끝내야 될 때 안 끝내고 질질 끌어가는 영화 이야기였다. 그런 평가를 해주셨네요. 채팅창으로. 남우주연상 후보는 이렇고요. 2등은 유준열 씨입니다. 택시운전사의 유준열 씨. 5표 받으셨고요. 네, 1등이 저는 좀 의외였는데 사실은. 공조의 고 김주혁 씨가 타셨습니다. 영화가 코미디 영화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영화에 나왔던 모든 배우들을 좀 저평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냉정하게 영화도 보시고 또 어떤 추모의 의미도 조금 담아서 김주혁 씨를 꼽아주신 게 아닌가. 7표를 받으셨습니다. 네,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왜 그런 사고가 났을까? 정말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 남우주연상 수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로는 저도 범죄도시의 진선규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빙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해빙의 이제 김대명 씨. 김대명 씨는 저희가 예전에 신인상도 한번 드렸던 그런 분이죠. 목소리 연기만 했었는데 신인상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분노라는 영화에 모리야마 미라이라는 배우가 계십니다. 불안당의 김희연 배우 이렇게 네 분을 후보로 꼽았습니다. 이번에도 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연기를 물론 좋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극의 전개에 있어서 동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그런 기준으로 꼽아봤는데요. 저는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불안당의 김희연 씨하고 분노의 모리야마 미라이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불안당에 나왔던 김희연 씨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아저씨에서 나왔던 그 악당의 모습과도 약간 좀 겹쳐지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좀더 말랑말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나쁜 모습 이런 것도 함께 보여주셨고 어떤 평론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남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뭐 동성애 코드이든 아니면 뭐 그냥 우정이든지 간에 하여튼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어떤 평론가가 이 김희연 씨가 설경구 씨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였고 또 그런 연기였고 워낙 제가 이분을 좋아해요. 이분 연기를 워낙 좋아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모리야마 미라이 같은 경우는 이분은 정말 그 제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그 한 영화 한 캐릭터 속에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영화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 역할이 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김희연 씨나 이 모리야마 미라이나 모두 그 영화 속에서 동기를 부여하죠. 그게 전개에.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꼽았습니다. 청취자분들은
고 김기혁 씨, 저는 김희원 씨와 모리아마 미라이 꼽았고요. 그다음에 여우 조연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 조연상은 22분 중에서 19분이 참여해 주셨고 후보는 네 분이 나왔네요. 아이킨스피크의 엄혜란 씨. 엄혜란 씨가 그 슈퍼 주인이었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문희 배우하고 시장판에서 친구인 그런 분으로 나왔고, 틸다 스윈튼, 옥자죠. 분노의 히로세 시즈. 더 킹의 김소진. 이렇게 후보로 나왔고요. 표들이 좀 많이 갈려가지고, 그렇게 뭉치진 않았지만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의외였고요. 2등이 없이 그냥 1등만 말씀드리자면, 네, 틸다 스윈튼이 받으셨네요. 옥자의 틸다 스윈튼이. 아,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네, 저는 옥자를 뭐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영화 속에서 좀 모든 캐릭터들이 좀 과잉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유청자분들은 그렇지 않다. 니가 잘못된 거다. 너의 방송편이 잘못된 거지, 옥자는 잘못이 없다. 이런 의미로, 네, 틸다 스윈튼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또 워낙 그 쌍둥이 연기도 좋으셨고, 아, 순길오빠님이 설국열차보다는 옥자가 많이 좋았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그러면 이 결과에 아주 크게 수긍을 하시겠네요. 자, 저의 여우 조연상 넘어가겠습니다. 후보로는요, 청취자분들과는 많이 좀 다른데, 얼마 전에 그 브라더라는 영화 개봉했어요. 코미디 영화. 거기 이하늬 씨. 아주 새로운 모습을 안정적으로 또 보여주셨고, 불안당에서 전혜진 씨. 이분의 그 단단하고 좀 강한 연기,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복목욕탕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심판대, 일본류 심판대. 거기에 스기사키 하나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딸 역으로 나왔죠. 제가 예전에 한번 후지노 료코라는 배우를 신인상으로 꼽았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후지노 료코는 그 어린인데도 굉장히 단단한 연기를 안정적으로 보여줘서 그때 제가 꼽았었는데, 이 스기사키 하나 같은 경우는 이분도 나이가 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감성적인 연기를 자연스럽게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인상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세분 중에 없고요. 저는 분노의 히로세 시즈를 꼽겠습니다. 분노의 히로세 시즈.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히로세 시즈가 아니에요. 이 영화에서는. 이 영화 그 캐릭터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히로세 시즈가 그 충격적인 사건 전후한 그런 모습까지도 전부 다 매우 자연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납득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연기를 보여줘서 좀 놀랬습니다, 사실은. 히로시 스즈가 좀그 인성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좀 예쁘장하게만 생겨서 그런 외모로만 좀 어필되는 그런 배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서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야말로. 모리야마 미라이에 앞서 제가 선정한 그 배우하고도 좀 연관이 있죠. 얼마 전에 또 영화를 찍어서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배우 인생이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싶고, 이 불안당의 전혜진 씨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사도 때에도 잠깐 느꼈던 건데, 이렇게 뭔가가 좀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도 때에도 그걸 느꼈고, 이번 불안당 때에도 뭔가가 좀 영화 전체적으로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네. 후보로 그냥 남겨지게 되었네요. 네, 채팅창으로 에너야닉스님이 분노 안 봤는데 찾아봐야겠네요. 순길오빠님이 지금 상영 중인 세 번째 살인에도 나온다는, 네, 세 번째 살인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 분노 같은 경우는 그 후반 구성은 덩케르크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영화 홍보 카피를 보지 말고 그냥 영화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우조연상 여러분들, 고 김주혁 씨, 여우조연상 틸다 스윈튼, 저는 모리야마 미라이, 김이원, 그리고 히로세 시즈 이렇게 꼽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뻘쭘하네요. 신인 감독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누아닉스님이 강신님 떨고 계시네요. 네, 떨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오디오 생방송을 지금 여러분께 실수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도 더듬고 발음도 꼬이고 하네요. 신인 감독상으로 넘어갑죠. 아, 신인 감독상 이거 굉장히 좀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네, 제 거부터 하도록 할게요. 저는 뭐 그냥 곧바로 말씀드릴게요.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 겟아웃의 조던 필레 감독 이렇게 꼽겠습니다. 겟아웃 같은 경우는 장르적인 재미뿐만이 아니라 그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은근히 벌어지고 있는 또뭐 은근히 뿐만이 아니라 대낮에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영화 속에서 표면적으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은유적으로도 보이는 그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고 그리고 뭔가 좀 환타지스러운 그런 느낌도 함께 주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시사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영화가 좀 뾰족뾰족한 느낌? 좀 거친 느낌? 그리고 그냥 내할 말만 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영화가.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메시지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장르적으로만 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신인 감독이 조던 필레 감독 다음 영화가 매우 기대가 되죠.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청취자 평가도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상업 영화로서 19금인가요 이게? 상업 영화로서 이 정도로 신인 감독이 만든 게참 의외다. 그래서 꼽았고요. 옛날에 그 변호인도 신인 감독이었잖아요. 그때. 그때도 꽤 안정적으로 영화를 전개시킨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범죄도시 같은 경우도 큰 욕심 안 내고 깔끔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강윤석 감독 인터뷰를 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위 말하는 입봉이라고 그러죠. 그 데뷔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소원을 잃었고 오랫동안 칼을 갈고 닦은 만큼 또 흥행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신인 감독은 이렇고요. 신인 감독상으로 여러분들 써주신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후보 같아요.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 겟아웃의 조던 필레 감독. 이렇습니다. 후보는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한 분을 꼽아주셨어요.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에누아닉스님, 오늘 적중률이 높으시네요. 네, 조던 필레 감독이 탔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대 최다 득표를 했어요. 12표. 강윤석 감독은 7표 받았고. 12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 방송, 영화제에서. 역대 최다 득표 받았습니다. 네, 수지님도 맞추셨네요. 조던 필레 감독이 받았고, 이건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시상 이유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압도적이라서 뭐더 이상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곧바로 신인 배우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녀 모두 포함해서 꼽는 거고요. 여러분들 22분 중에서 22분 모두 참여해 주셨네요. 여러분들 것부터 먼저 읽어보죠. 공조의 유나 씨, 로건의 다프네 킨, 그다음에 겟아웃의 베티 가브리엘,
박열의 체이서 씨 이렇게 후보로 꼽아주셨습니다. 겟아웃의 베티 가브리엘 이분이 누구냐? 그 영화 속에서 울면서 웃는 분.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대사도 하시고 분량은 적은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분이었고 뭐 로건의 다프네 킹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또 공주의 유나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그 영화에 착륙했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인 배우상 수상은 네, 마찬가지로 12표를 받았습니다. 역대 최다 투표고요. 박열의 최희서 씨입니다. 최희서 씨가 뭐 한국에서도 여러 지금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셨고 저희 영화제, 강신의 영화제에서도 역대 최다 득표를 하면서 신인 배우상을 수상하셨네요. 저는 신인 배우상, 저도 후보는 비슷하네요. 베티 가브리엘, 겟아웃에 웃으면서 눈물 흘린 분, 그리고 박열의 최희서 씨, 그리고 침묵이라는 최민식 배우 나온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이수경 씨라고 계십니다. 그 딸 역으로 나왔던. 그래서 이 딸이 그 최민식의 애인을 죽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이제 처음에, 그렇게 쓰이게 됐는데, 이수경 씨, 이렇게 세 분을 후보로 꼽겠습니다. 저는 신인 배우상, 마찬가지로 공동 수상하겠습니다. 공동 시상. 최희서 씨하고 이수경 씨한테 드리겠습니다. 최희서 씨를 뭐, 꼽는 데에는 별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침묵의 이수경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놀라웠는데, 그 우는 연기를 하는데, 그 우는 연기가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인상이 남았고, 사실은 이분이 그 용순이라는 영화 주연을 맡았습니다. 얼마 전에 해서 개봉을 했었는데, 용순이라는 영화는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민감한 내용이고, 근데 이거를 사회극으로 보지 말고 성장 드라마로 본다면 이수경 씨한테 좀더 집중을 하면서 보실 수 있는데, 매우 좀 민감한 그 사건 속에 있는 주인공을 또 안정적으로 연기를 하셨죠. 근데 여튼 저는 이제 그 영화보다는 이 침묵에서의 그 이수경 씨가 짧게 나오는 그 법정에서 우는 씬이 있는데, 옛날에 그 손예진 씨가 그 울던 매우 그러니까 우는 연기에도 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매우 좋았던 연기를 이수경 씨한테도 보아서 참 놀라웠죠. 기억에 남고 앞으로 행보가 참이 배우도 좀 기대가 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뭐 조금 한때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약간 좀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으시던데, 근데 뭐 연기력으로 다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 거죠, 뭐. 자, 저는 신인 배우상으로 최희서, 이수경 이두 배우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희서 씨에게만 역대 최다 득표로 12표. 와우. 이렇게 시상하게 되었네요. 아, 순길오빠님도 용순 보셨다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와, 용순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수영 씨라는 배우를 알려면 그 용순 보면 좀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청취자분들이시고, 청취자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곧바로 나가시네요. 네, 뭐 인생은 실전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또 쉬었다 가겠습니다.